설마 24시간, 24시간 다 일하시는 건 아니시죠? 뭐 그렇진 않습니다. 예,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제 낭비하지 않고 제가 해야 될 일들,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. 야근하는 거는 뭐 거의 매일 있는 일이고요. 예, 주말에도 특별한 약속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거의 그냥 워커홀릭처럼 지내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도 사람이 쉬어야 되는 날도 있어야 되고 개인 충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필요합니다. 일하시지 않으실 때 예. 인간 이영현일 때 어떻게 좀 주로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하네요.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 뭐 네.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이제 쉴 수가 없겠더라고요.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변호사의 꿈도 이루고 편하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저희 가족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.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고 있고요. 변호사로서 법을 모르는 탈북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, 목표를 이루셨잖아요. 네. 혹시 다음 목표도 계획하셨나요? 한국에 나와 있는 뭐 대부분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다른 체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고요. 한국에서 어떤 그 자립을 하려면 취직을 한다든지 어떤 경제적 자립을 얻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탈북민들에게 법률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멘토링 이런 좀 활동을 통해서 정착을 좀 이제 돕고자 하고 있고요. 더 나아가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탈 주민들의 이제 뭐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 흔적도 느낄 수 있는데 변호사님의 원동력 저는 가족. 생각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네. 들었습니다. 뭐 조심스럽게 가족 소식은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. 고향을 떠나고 난 이후로 소식은 잘 모르고요. 지금도 어딘가에서 잘 안전하게 생존해 계시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. 혹시 이 방송을 우리 어머니나 가족이 보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머니께 영상으로 편지 좀 이렇게 네.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? 네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들입니다. 어머니를 이제 못 뵌 지 거의 이제 27년 가까이 되었는데요. 어머님 어디 계시더라도 건강하게 잘 평안히 계시길 아들은 기도하겠습니다.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영현 변호사의 마음의 기도가 부디 전달이 되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영현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영화 같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. 오늘 이 자리 좀 낯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.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좀 여쭙게요. 굉장히 불편했고요. 예, 굉장히 어색했고요. 예. 그렇지만 또 옆에서 네. 예, 잘 또 진행을 맡아주셔서 예, 그리고 또 감사히 잘 마친 것 같고요. 예. 하여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. 네. 탈북 1호 변호사, 1호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시는 미래에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또 기대가 되고요. 오늘 아무쪼록 출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